그 혹시 죄송한데 선배님 쌍둥이 아니시죠? 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예. 보면 저기 아. 나는 지금 공포 영화인 줄 알았어. 아 동생이에요. 오 어쩜 이렇게 닮으셨을까? 네. 나는 네. 공포 영화인 줄 알았어. 너무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진짜 네. 쌍둥이 같으시다. 아, 네.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삼촌 따라온다 그래서. 아 삼촌이 아주 예. 좋은 거예요. 네네. 자 아, 이어서 우리 여행 스케치 우리 남준봉 선배님과 네. 우리 병석이 형님 오랜만입니다. 네, 예.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공연은 계속하고 계십니까? 아, 저희가 사실은 해가 바뀌면요 여행 스케치 25주년이 됩니다. 와. 그래서 25주년 기념 전국 투어도 할 것이고 네. 또 제일 중요한 10집 앨범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준비만 10년 하고 있어요. 아유 빨리 나와야겠네요. 네, 뭐니 뭐니든 머니가 문제죠. 아, 네.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공연도 하고 방송 활동도 좀 열심히 하는 소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행 스케치 이제 또 10집을 많이 기대하고요. 네. 또 내년에 있을 정수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우리 려욱 씨하고 루나 씨 갈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33. 이팀이 좀 내꺼 하자. 예. Yeah. 후. 후. 여기 좀 헷갈린데. 지켜봐왔잖아 네 사랑을 긴 이별을 늘 상처받을 바에 난 개나 똑바로 봐 우는 게 싫어서 그래 아픈 게 힘들어 그래 우는 게 늘 때마다 내 거 하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내꺼 하자 네가 날 알잖아 네가 날 봤잖아 내가 널 끝까지 지켜줄게 와 승! 아, 려욱 위험했어요. 려욱 위험했습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려욱 씨 어디 가요? 어디 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유 위험했어요. 어우. 자 이번에 다시 우리 네. 박정우 선배님과 우리 여행 스케치입니다. 준비되셨죠? 멈춰. 초하문 눈 오는 밤. 우리들 사랑이 담긴 조그만 집에 옹기종기 모여 정다운 이야기 서로의 즐거움 슬픔을 나누던 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시절 내 마음속에 추억만 남아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다 같이 시절의 친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우리들의 얘기랄까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친구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 흘러가서 먼 훗날이라도 그때 그 친구들 다시 만나겠지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여행 스케치 아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 더운 날 눈 노래 들으니까 좋네요. 그렇죠. 아 시원해요. 눈 좀 네. 내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 다시 우리 루나와 려욱입니다. 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스톱. 예. 오. 백지영 그 여자. 그 여자는 웃음
며 울고 있어요.